대한민국 엄마들 자녀양육 부담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팔을 걷어붙였어. 가장 큰 변화는 정부가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완화한 거야. 그럼 앞으로 두 자녀 가정은 어떤 혜택을 얻게 될까? 우선 주택 청약 기회가 늘어나 11월부터 두 자녀 가정도 공공분양 주택 다자녀 특별 공급 청약을 신청할 수 있어. 두 자녀 가정은 자녀 수 배점을 25점 받을 수 있는 거야. 두 번째로 세제 혜택도 빵빵해진다고.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이 세 자녀 이상 가구에서 두 자녀 이상 가구로 확대될 예정이야. 게다가 교육과 문화 혜택도 가득해. 일부 지자체에서 내년부터 초중고 교육비 지원을 두 자녀 가구로 확대하고 지자체별 다양한 양육 지원 정책도 마련해. 또 국립극장이나 미술관의 다자녀 할인 기준도 두 자녀로 통일되지. 그동안 다자녀 가구는 해당하지 않았던 돌봄 영역의 지원도 확대돼. 초등 돌봄 교실 지원 대상에 다자녀 가구가 우선적으로 포함돼. 아이 돌봄 서비스도 자녀 수를 고려해서 본인 부담금 추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대한민국 엄마 서포터즈로 나선 정부가 앞으로 다둥이 가정을 위한 어떤 혜택을 준비할지 기대해보자고.